지금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화물차가 뒤에가 걸렸어요. 지금 비탈진 곳으로 내려가다가 뒤에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곳은 이제 강매동이라는 곳인데 그런 거는 화물차 내비에 나오지가 않죠. 이쪽 뚝방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2차선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2차선 도로가 아닌 곳 있잖아요. 농로길이라든가 또는 그냥 동네길 같은 곳은 그 장축 같은 경우 무조건 뒤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강매동 쪽으로 오시는 그 화물차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초행길이신 분들은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그게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세게 내려오다가. 근데 지금은 이분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윙바디네요. 굉장히 긴 장축인데 뒤쪽이 걸려있죠. 자, 요게 지금 물건이 한 4, 5톤 정도 실려있다고 하는데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놓고 가서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밀려 내려가네요. 사이드 세게 당겨놔야죠. 지금 저기 지금 화물차 차주분 오시는 데가 굉장히 비탈이에요. 자, 일단 내려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저 화물차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에서 지게차로 떠갖고 뒤로 후진만 조금 해주면은 이게 내려갈 것 같아요. 각도가요. 지금 가장 각도가 센 곳으로 화물차가 내려가면서 뒤에가 단단히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 구동바퀴가 떴기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뒤에 차들이 없으면은 제가 저 차 있는 데서 직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 차가 있어 갖고 직각으로 들어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화물차 밑에는 뜰 때가 지게차로 뜰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게발이 걸리는 곳도 있고 뭐 밑에 보면 공구통도 있고 이래서 되게 난감해죠.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차들을 빼주질 않네요. 저 차를 빼면 좋겠는데 아직 뭐 7시도 안 되고 6시 조금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빼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서 꺾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비탈길이에요. 지게차가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식겁합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나. 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게차가 그 화물 전체 무게랑 이 화물차의 무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보니까. 제가 이 전체 중량을 들고 안아서 뒤로 빼야 돼요. 어림도 없네요. 이거 진짜 좀 지게차가 삐뚤게 들어가갖고 더한 것 같아요. 똑바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오른쪽으로 지게차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동영상이 3D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형까지 판단은 안 되지만 뒤쪽이 걸릴 정도고 뒷바퀴들은 다 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엄청난 비탈이란 얘기죠. 한 10여 년 후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되는 뭐 유튜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3D 상황은 되진 않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다시 똑바로 들어가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뭘 채우자면 그 화물차가 또 앞으로 밀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들어서 뒤로 후진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화물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고인물 하나 고여줬습니다. 그래도 무게가 있어갖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굴러가면 또 낭패인데. 누구 참 이거 참 사이드는 땡겨놨긴 하지만 뭐 한번 몇 번 해갖고 다시 이제 자리를 잡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지금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아서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셨죠? 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저 보세요. 지금 지게차가 회전을 하면서 약간 바퀴를 틀었는데 지게차가 그냥 오른쪽으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지금. 그냥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런 제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계속 돌아서 이 화물차를 때릴 수도 있고 갑자기 제 통제를 안 따른 거죠, 이 지게차가요. 이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지게차가 제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지금 공포스럽게도 이게 미끄러져 버렸어요. 지금 보면 저 앞에 보면은 바퀴 자국도 나 있고 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미끄러져갖고 제가 너무 식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들어가서 한번 떠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보는데 반대쪽도 크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못됐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잘못해서 저거 화물차가 파손이 되게 되면은 지게차가 굉장히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빨리 돌려서 와야 되죠.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돌려서 오기에는 또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또 너무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원래는 저쪽에서 이제 현 상황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내비에는 이제 글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큰 화물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 무슨 큰 차가 못 지나가게 그쪽에 이제 석조 다리인가 무슨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파손이 될까봐 큰 차들은 못 지나가게 해놓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물차가 돌려서 가려고 여기 내려오다가 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쪽 강매동 쪽에는 정말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 저 차를 뺄 수 있으면은 똑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회전을 안 하고 저기 뒤에서부터 똑바로 들어가면 나 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 차에 승합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다 그래도 이제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전화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지금 저기 화물차 사장님 있는 데가 타이어 자국이 났죠. 그냥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말 무서운 상황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자 정말 답답하네요. 일단 여기저기 내려서 살펴본 결과 뒤쪽으로 가서 반대쪽에서 한번 화물차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일단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번에는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일단 뒤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비탈진 곳이거든요. 자 이제 회전을 해서 반대쪽으로 들어갔는데 반대쪽에서 저렇게 녹지대가 조금 있어갖고 지게차가 운신의 폭이 좁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최대한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죠. 이 상태로 이제 걸리지 않나 보는데 자 조금만 들어서 밀어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밀면은 저 윙바디의 저 탑이 찌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저거 찌그러지면 또 큰돈 들어갑니다. 자 발이 나갔나 안 나갔나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전하게 떠졌는지 이대로 들어도 되는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제가요. 아 이 와중에 또 전화는 오는군요. 일단 전화는 무시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지게차가 거꾸로 처박히는 상태죠. 저 앞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게차도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어쨌거나 열심히 해보는데 지금
차는 안 밀려가고 지게차만 밀려 들어가요. 잘못하면 저거 잉바디 탑 찍어버리죠. 이 상태로 밀어도 될지 안 밀어도 될지 이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조금 움직이기만 해요. 더 밀어선 안 되겠어요. 더 닿다가는 아 이것도 안 되고 조금만 움직여주면 좋은데 진짜 죽겠네 아주.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차를 더 보낼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더 붙어갖고 자 일단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봐봐야 뭐 뾰족한 방법이 없죠. 이제 다시 보면은 왼쪽에 틈이 조금 있어요. 그 틈으로 지게발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좀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지금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깝습니다. 저 아무데나 지게발을 밀 수가 없어요. 잘못 밀면은 화물차가 파손이 되겠죠. 자 일단은 최대한 붙어서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서 밀 때 저 탑이 파손 안 되게 정말 신경 써서 밀어야 됩니다. 그냥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들어갔어요. 최대한 들어가야지 지게차가 힘을 받겠죠. 이제 한번 이제 그대로 조금 더 들어서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신호해 주신 분의 말에 따르고 있습니다. 들어보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약간 든 상태에서 밀을 건데 저 탑 때문에 이제 걱정이죠. 전체 중량이 다 걸리고 있어요. 현재 지게차에 5톤 정도의 짐과 뭐 말이 5톤이라고 하는데 5톤인지 10톤인지 모르죠. 뭐 일단 저 화물차에 뒷바퀴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물차를 통째로 들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일단 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들어가 보니까 잘 떠져 있는데 이게 과연 뒤로 밀려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아 이거 진짜 지게차가 이게 4.5톤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또 저분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야 돼요. 대형 지게차를 부르거나 대형 크레인을 부르게 되면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밀어야 되는데 자 여기 탑에 안 닿게 밀어야 되는데 탑을 밀게 되면은 차에 탑이 파손이 되죠. 지게차만 들어가지 뭐 화물차 꼼짝도 안 하네요. 지금 이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되나 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포기를 해야 되나요? 강제로 뭐 아무데나 밀 수도 없는 상태고요. 지게차로 잡고 땡겨 올릴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게 화물차가 구동바퀴가 떠 있기 때문에 저 차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지게차의 힘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아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해볼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고민한 끝에 제가 이제 뒤에서 들고 미는 거죠. 앞으로 들어서 밀고 저 차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게차가 밀고 땡기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지금 저 윙바디 같은 경우 지게발로 밀 데가 없죠. 뒤에 저 안전바가 튼튼한 것 같아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화물차가 빠졌을 때 저기다 구사리 걸었다가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저 안전바가 이렇게 또 세지 못해갖고 저 안전바와 화물차의 그 차체 사이로 지게발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게발을 집어넣고 제가 이제 틸트를 아는 상태에서 지게차가 뭐 뒤에가 들리든 말든 그 상태로 그냥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냥 강제로 밀고 내려가는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려가면서 높낮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게발이 빠지면서 그 지게발로 화물차의 바디 부분을 찍어버릴 수가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려가면서 화물차가 밀려 내려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게발이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비탈진 곳이에요. 화물차가 이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고 시동이 걸리고 있죠.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면은 제가 이제 살짝 들면서 지게차 힘으로 밀고 내려갈 겁니다. 아무래도 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조금 낫겠죠?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보는데 뭐 끄떡도 하잖아요. 워낙 중량을 많이 받으니까요. 밀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역시 앞으로 내려가고 저도 이제 앞으로 밀고 내려가고 끄떡도 안 하죠? 저 뒤에만 그냥 들썩들썩 할 뿐이에요. 자, 이제 준비가 되면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죠? 아, 내려가집니다. 탈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죠. 아, 힘들었네요. 다행히도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화물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어요. 지게발 들어간 부분이 약간 이제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거의 단단한 쇠이기 때문에 많이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것이죠. 아, 정말 오늘 정말 시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간신히 화물차를 탈출시켰습니다.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3D가 안 돼서 그게 답이 안 나오는데 3D였으면은 그 더 실감났겠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특히 이제 4.5톤 이상 장축 화물차들은 이쪽 강매동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2차선 도로 아스팔트 포장길로만 다니세요. 눅눅길 같은데 잘못해서 이 뚝방길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뒤에가 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건 이제 화물차 내비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